오퍼레이터 오버러닝입니다. 16점이에요. 이거 상당히 또 재밌는 주제인데 어떤 내용인지 코드를 보면서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struct foo 있고 struct bar 그리고 struct foo bar bar foo 이렇게 있는데 둘다 디버그를 임플멘트하고 있어요. 화면에 출력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뭐 가져온 게 있죠. 스탠다드에서 operators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걸 어디 쓰겠다는 거예요. 가져왔고, 그리고 그 중에서 add를 이렇게 임플멘트한 겁니다. 그래서 foo를 통해서 foo가 operator add를 재차 임플멘트 원래 있던 것을 덮어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데이터 타입이니까 얘는 add라는 걸 지원을 처음부터 하지 않죠. 근데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푸바를 넣었어요. 푸바 얘가 아웃풋이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dd라고 하는 여기 규정되어 있는 add 트레이트에 있는 add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푸바가 리턴되고 리턴되는 게 그대로 리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출력을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렇게 됐죠. 반대로 바도 마찬가지 그렇게 똑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 더하기 바를 하거나 바 더하기 푸를 하거나 똑같이 이게 이제 임플멘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리턴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먼저 푸 add 바 was called 요게 됐죠. 요게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어서 푸바가 리턴되었고, 리턴된 푸바를 여기서 출력하는 거죠. 그죠? 근데 두 개가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력되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이용함으로 해서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을 불러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푸바를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출력을 하고 싶다. 요거 대신에 얘나 얘 대신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스트링을 출력할 수도 있죠. reference str 하고 그리고 여기는 스트링으로서 str 혹은 그냥 이렇게 하면 좀 그렇습니다. jupiter라고 할까요? jupiter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lifetime이 없다고 되어 있죠.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 펑션의 리턴 값으로 펑션의 리턴 값으로 레퍼런스 갈 때는 라이프타임을 지정해야 되겠죠. 제일 만만한 것이 스테이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이트 이걸 여기도 지정하고 여기도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에러 메시지는 다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푸바는 주피트가 출력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꿔볼 수도 있고 또 다르게는 할수 있는 거는 뭐냐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니까 바 플러스 푸 얘는 바점 에더드에 푸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두면 같은 의미 같은데 에러가 떠요. 뭐라고 떠냐니까 No method named add found for type bar in the current scope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밑에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진 않나요? 더 나와 있지는 않네요. 아이템즈 프롬 트레이트 캔 온리 비 유즈드 이프 더 트레이트 이즈 인 스코프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요걸 플러스 쓰려고 한다면은 지금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바로 임플멘트한 요것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 add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쓰려면은 요것을 요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해주도록 해서 add를 가져오겠다 라고 하는 거죠. 가져와서 쓰겠다 라고 한다면은 error 메시지가 사라질 거예요. 위에 이번에는 여기 error 메시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두 군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하나는 ops를 가져오고 하나는 add를 가져오고 두 개를 가져오는 걸로 하죠. 그러면은 밑에 마찬가지 에러가 사라졌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둘다 정상적으로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